빠방하이, 달라도 너무 다른 북한 동화. 무엇만 잘못하면 반성이 아닌 죽음으로 응징하는데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하드코어한 동화들 정말 맵다고요. 오늘은 북한 동화 몰아보기를 준비했습니다. 신기한 북한 동화 몰아보기 탑 20 시작하겠습니다. 봉남이는 새를 좋아하는 소년입니다. 늘 하던 것처럼 피리를 불어 온갖 새들이 모여들면 고소한 풀씨를 나눠줬죠. 나무를 팔아서 우리 누나 댕길 사와야 하거든. 떠날 제비를 하는데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누군가 말을 따라합니다. 그거 참 이상한데? 댕전 처음 보는 앵무새. 나같이 저마당에 가서 나무를 팔고 우리 집으로 가자. 봉남이는 신기한 마음에 나무를 팔러 가는데요. 불티나게 팔리는 나무. 이 앵무새 영어 왕이었죠. 그렇게 누나에게 선물할 댕기를 사서 신나게 집으로 갑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댕기를 받고 기뻐하는 누나. 봉남이가 누나를 이렇게 챙기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얼마 후 예비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 누나를 보러 오거든요. 누나를 걱정한 봉남이는 점수를 따기 위해 앵무새에게 온갖 인사말을 가르칩니다. 다른 새들은 멍청하다며 훌씬만 줬고요. 앵무새에겐 특식을. 사실 앵무새가 예쁜 짓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을 몰래 훔쳐 먹으려다 복통을 없는데요. 화상을 입어 대머리가 되어버렸죠. 엄마가 부서진 걸 보니 국을 더 젖지 먹었구나. 할아버지는 얘가 또 뭔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날려보내라고 하지만 봉남이는 결사 반대를 하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대망의 예비 시아버지가 오는 아침, 큰 소리로 인사하며 손님을 맞이하는 앵무새. 새까지 예절이 바른 집안이라며 분위기가 화기애애합니다. 더웠다. 사돈이 모자를 벗는데요. 급발진하는 앵무새. 이마가 벗어진 걸 보니 국을 더럽게 부었구나. 네, 봉남이가 했던 말을 따라한 거죠. 결국 혼인은 파토가 나고 봉남이는 할아버지 말을 안 들은 걸 뼈저리게 후회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저런 바보를 똑똑한 새라고 생각했어. 남의 말을 뜻도 모르고 따라 외우기만 하면 일을 망칠 수 있다는 걸 똑똑히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앵무새를 떠나보내고 다시 말 못하는 착한 새들에게 답을 주는 걸로 마무리. 입을 잘못 놀리면 파국이라는 교훈의 동화입니다. 해가 쨍쨍 찌는 한낮, 극심한 가뭄으로 말라버린 늪. 이곳엔 참개 형제들과 긴다리개가 살고 있는데요. 웬 큰 새가 물을 찾아 나간 막내를 데리고 나타납니다. 자, 너희 집에 다 왔다. 목말라 죽어가는 걸 살려줬다는, 그리고 편하게 왁새 아저씨라고 부르라 하죠. 참고로 왁새는 왜가리의 북한말. 이 가뭄에 다 말라버린 늪에서 뭐하냐는 왁새 아저씨. 샘줄기를 찾고 있다는 개들의 대답에 산 너머에 1년 내내 마를 줄 모르고 구슬처럼 반짝이는 구슬강이 있다고 얘기하죠. 왁새 아저씨는 원한다면 언제든 데려다 준다는 말을 남기고 구슬강으로 돌아갑니다. 이야, 생김새도 마음씨도 다 아름답구나. 다음날 왁새 아저씨와 떠나는 긴다리 동무, 부러워하는 참개 동생들을 형님계가 다독입니다. 살면서 구슬강이라는 곳을 들어본 적이 없단 건데요. 그리고 살기가 힘들다고 다 떠날 생각만 하면 최고장은 누가 지키겠니? 힘들어도 꼭 샘줄기를 찾자고 격려하죠. 하지만 상태가 심각해진 막내계, 헛소리를 하며 물만 찾습니다. 왁새 아저씨 재등장. 간절히 필요했던 물을 가져다 주네요. 구슬강엔 물이 차고 넘치는데 사소 고생이라며 안타까워하죠. 이제라도 구슬강으로 가자고 조르는 동생들의 성화에 형님계는 자기가 먼저 가서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함께 날아가던 형님계와 왁새 아저씨. 아저씨, 나 때문에 힘들죠? 힘든 건 둘째치고 배가 고파 못 가게. 음흉하게 웃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네가 내 뱃속에 들어가야겠다. 응? 연어마, 이 세상에 구슬강이라는 게 어디 있어? 구멍 안에 들어가 있는 개들을 나오게 해서 하나하나 잡아먹으려는 수작이었을 뿐이라고 얘기하죠. 어제는 긴다리, 오늘은 너. 깜짝 놀란 형님께는 선빵을 날린 후 미친 듯이 도망갔고요. 구사일생으로 구멍에 숨습니다. 호기가 빠른 왁새는 동생들이 있는 늪을 향해 날아가 버리는데요. 아뿔싸. 그때 지나가던 여우를 발견합니다. 꼬리를 확 물고 늪으로 뛰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죠. 그 시각 형님께의 부탁으로 왔다며 불화시전하는 왁새의 말에 물통에 탑승하기 시작하는 동생들. 이미 늦은 걸까요? 너 형님께가 나타나 왁새의 목을 물어버립니다. 결국 목이 끊어져서 죽은 왁새. 명심해. 나쁜 놈들이 선심이 넘어가면 긴다리처럼 죽고 마라. 알겠어. 개들은 다시 열심히 생구멍을 파기 시작하고요. 샘이 터지고 늪은 풍요로워집니다. 힘들어도 참고 탈북하지 말란 뜻일까요? 라?
옛날 어느 한마을 사람들의 등을 쳐서 재물을 긁어모으는 변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만보기의 돌잔치에서도 억지로 돈을 집게 할 정도였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긁어모은 결과 마을 제일의 부자가 됐습니다. 어느덧 10살이 된 만보기, 마을에선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랜 장마로 둑이 터질 게 굴보듯 뻔한 상황, 온 마을이 물에 잠기게 생겼죠. 둑을 막기 위해 자재를 나르고는 있지만 지게로는 한계가 있었고요. 소 달구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결국 변부자에게 찾아간 마을 사람들, 의외로 쿨거래 성사. 늦무슨 주판을 가져와 계산을 때립니다. 가을에 쌀 10가마니를 내라고. 뭐요? 둑이 터져도 괜찮냐는 말에 자신의 집은 명당 자리에 우뚝 올라앉아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받아치죠. 에이, 돈밖에 모르는 놈. 결국 계속 지게로 나르기로 하고 둑이 터져 마을에 홍수가 납니다. 꼴 좋다며 지켜보던 변부자,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구조활동에 열심인 마을 사람들을 뒤로하고 물에 떠내려오는 재물을 건지는 것. 아버지처럼 저것들을 건져올 테다. 만보기도 아버지를 따라 물가로 내려가네요. 순돌이가 말려보지만 소용없었고요. 기어이 물에 빠지고 맙니다. 순돌이는 근처에 있던 변부자에게 도움을 청하지만요, 신경도 안 쓰는 변부자. 그럼 바지라도 던져주자요. 하나라도 놓치면 내가 다 건져올 테냐. 결국 맨몸으로 물에 뛰어드는 순돌이. 그러거나 말거나 보물상자 득템 성공. 아버지! 만보기는 허우적대다가 결국 가라앉습니다. 염소, 돼지, 개, 닭까지 많이도 건져온 변부자. 그때 만보기가 엎혀들어옵니다. 아연실색해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소리 지르지만요, 자신이 건지지 않은 사람이 만보기였다는 걸 알게 되죠. 아버지, 날 먼저 건져주지 않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만보기. 아이고, 생일상을 차린다더니 제사상이 됐구나. 재물에만 미쳐 돌아가던 변부자는 망하고 말았답니다. 오늘은 토요일 저녁. 달수는 그동안 못 놀았으니 일요일엔 실컷 놀 궁리 중입니다. 놀이공원, 동물원, 보트놀이, 낚시 등 빡빡한 스케줄. 달수는 째깍째깍 돌아가는 시계를 보고 혼잣말을 시전합니다. 시계야, 너 좀 쿵쿵해 갈 수는 없니? 예! 너 아까 보고일 자꾸 혼자서 춤을 걸니? 이게 웬걸? 시계에서 토끼가 튀어나왔는데요, 얘는 긴긴 일요일 세상에 가면 실컷 놀 수 있다고 하죠. 그런 곳이 있다면 제발 데려가달라는 달수. 오케이. 토끼는 신나게 방아를 찍기 시작하고 시계 속 세상이 열립니다. 달수는 망설임 없이 토끼를 따라 시계 속 세상으로 뛰어들어가죠. 터줏대감 왕시계 할아버지를 만난 달수는 정말 긴긴 일요일 있는지 묻습니다. 아, 믿고 말고. 그 세상에 전 세월이 흘러도 지금 모습 그대로 지낼 수 있다는 사실. 할아버지가 박수를 3번 치자 긴긴 일요일 세상이 나타납니다. 뛸 듯이 기뻐하는 달수. 할아버지는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작은 시계를 건네줬죠. 긴긴 일요일에서 달수와 토끼는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온갖 놀이기구를 다 타고요. 보드게임에 탁구에 쉴 틈이 없죠. 하지만 이내 친구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으니 꽃순이, 해남이, 천둥이, 그리고 누렁이도 떠올랐죠. 식은땀을 흘리며 더는 못 놀겠다고 징징대고 누렁이를 데려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이상한 농담을 하는 토끼. 여기서 10시간이면 밖에선 10년이니 힘들만도 하다고. 그때 커다란 개가 달수를 향해 달려듭니다. 깜짝 놀라 도망다니던 달수.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니 몰라보게 커버린 누렁이였네요. 네, 현생에선 정말 10년이 지나버린 거죠. 달수는 여기서 노는 게 지쳤다며 토끼와 이별하고 바깥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전해 보이는 학교에는 모르는 아이들뿐 동무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죠. 학교를 나와서 헤매다 초대형 품종이 가득한 식물원을 발견. 훌륭한 연구원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꽃순이의 업적이라고 하네요. 그때 멋진 차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내립니다. 해남이와 천둥이. 꽃순이의 연구 성공을 축하하러 왔다는데요.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한 친구들의 모습에 혹시라도 초라한 자신을 발견할까봐 그 자리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일전에 받았던 시계로 왕시계 할아버지를 불러내고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러나 한번 흘러간 시간은 돌릴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말하고 떠나는 할아버지. 망연자실한 달수는 그 순간 잠에서 깹니다. 꿈이란 사실에 크게 안도하며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네요. 이 동화에서의 특이점은 토요일까지 공부하다가 일요일 하루 놀려고 했다는 점. 일요일에도 놀지 말라는 교훈일까요? 어느 바닷가 동산 동물 주민들이 한창 토론 중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보람 있을까? 라는 주제인데요. 거북이가 나섭니다. 보람이란 한마디로 이름을 남기는 것. 오래 사는 건 이상했어. 조상들은 100년의 고작이었지만 자신은 300년을 살아내겠다고 말하죠. 이에 토끼는 미래의 전망대를 그려왔다며 보여주는데요. 지금 우리 동산은 볼품없지만 이렇게 꾸려나가는 게 진정한 보람이라고 말합니다. 동물들은 크게 동의하며 그날부터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기로 하는데요. 일을 시작해도 나타나지 않는 거북이. 더 멀리 놀고 있네요. 저게 왜 저러니? 거북이는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오래 사는 법 책을 읽는 중. 첫째, 항상 기분이 좋아야 한다. 토끼는 오래 산다고 이름이 남는 게 아니라며 함께 동산을 위해 일하자고 설득하지만요. 나네,
거북이를 포기한 동물들은 공사를 시작합니다. 한창 일하고 있는데 약을 올리는 거북이, 참다 못한 토끼는 독설을 날립니다. 또 같은 건달꾼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같아. 거북이는 이 말을 귀뚱으로 듣고 뒤로 걷기, 거꾸로 서기, 실컷 잠자기 등 오래 살기 위한 수련을 계속합니다. 한편 낮에도 밤에도 열심히 일하는 동물 주민들. 공사 소리에 시끄러워 살 수가 없는 지경인데요. 저것들 꼴보기 싫어서 어디 딴 데로 가고 말아야지. 그렇게 동산을 떠나고 맙니다. 어느덧 300년이 지나고 정말로 300년을 살아낸 거북이, 이제야말로 제 이름을 떨칠 때라며 동산으로 향하는데요. 몰라볼 정도로 멋지게 변한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호기심에 다가온 아이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처음 듣는 이름이다야. 혹시 동산을 삿갈리지 않았나요? 이 녀석. 자신은 무려 300년 전부터 이 동산에 살았다고 소리치죠. 그럼 우리 막을 잘 알겠구만요. 어떻게 다리를 어떻게 낳나요? 곰놀이 풍선은요? 사람이 제육아는 어떻게 세웠나요? 알아요? 알아요? 모르나요? 질문 폭격기들. 아무런 대답도 못하는데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기 앉아서 동상 구경이나 하다가 가시라요. 그때 눈에 들어온 동상. 저 애들이? 동산을 위해 몸을 바쳐 일한 저들을 잊지 못해 세운 거라고. 할아버지 조각상은 왜 없나요? 어디 딴 데 가서? 잠만 자지 않았나요? 그때 귓가에 울리는 옥토끼의 목소리.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는 건 오래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같아. 헛살았구나 헛살았어. 거북이는 낯을 들 수 없어 동산을 떠났습니다. 이래서 몸을 움츠리거나 물속에 숨어버리는 버릇이 생겼다고 하네요. 오래 살 생각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뜻일까요? 여기는 한 동네의 언덕. 갑자기 박주사댁 아들 민다리가 시비를 터는데요. 김첨진의 아들 수돌이는 자신의 아버지를 무시하는 패드립에 화가 납니다. 싸움이 나지만 몸이 허약한 수돌이는 상대가 안됩니다. 민다리는 아버지와의 씨름에서도 이길 만큼 힘이 센데요. 곧 있을 마을 씨름대회 경품인 황소. 박주사 부부는 민다리의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라며 신이 나있죠. 한편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은 수돌이는 무척 속상해합니다. 동네 의원 어르신은 김첨지에게 조언합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이 약한 수돌이에겐 산삼이 제일이라고. 수돌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던 김첨지, 산삼은 언감생심이고 약초라도 캘 생각에 그 길로 떠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약초를 캐던 김첨지는 신비한 힘에 이끌려 꽃이 가득한 들판에 도착하는데요. 산삼 발견. 그것도 100년 묵은 산삼이죠. 기쁜 마음에 룰루랄라 돌아가던 중 의원을 마주칩니다. 수돌이에게 이렇게 큰 산삼은 필요 없다며 작은 산삼과 바꾸자고 하는 의원. 평소 큰 욕심이 없던 김첨지는 바로 바꿉니다. 집에 오자 산삼 을 보고 신이 난 수돌이. 잘 다려먹고 그날부터 부지런히 힘을 키웁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수돌이는 몰라보게 튼튼해지는데요. 동네 아이들을 모두 지게에 짊어져도 거뜬하죠. 힘자랑하는 꼴에 안 입고 왔던 민다리는 자신도 지게를 접어보겠다고 나서지만요. 전부 내동댕이. 아버지, 나 산삼 먹을래. 박주사는 질투가 났는지 산짐승들을 협박해 똑같은 산삼을 얻어냅니다. 역시나 또 등장한 의원, 똑같은 조언을 하는데요. 박주사는 코웃음을 치고 어림도 없었죠. 드디어 씨름대의 날, 튼튼한 두 다리에 민다리,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렇게 경기는 시작되고 가뿐히 들어올려버리는데요. 잉? 매다 꽂는 법을 잊기라도 한 듯 그냥 내려놓습니다. 수돌이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역전승. 배고파 밥 잘라. 톡 터지는 박주사 부부. 그때 의원 어르신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이 먹어야 할 큰 산삼을 아이에게 먹여서 머저리가 된 거라고 말이죠. 알맞은 산삼을 먹은 수돌이는 나라를 지키는 장수가 되었지만요. 민다리는 욕심 많고 무식한 아버지 때문에 머저리가 되고 말았답니다. 북한 동화가 가장 싫어하는 것, 바로 게으른 사람. 여기 게으른 사람과 관련된 동화가 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 덕보라는 이름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른 봄이라 한창 기장씨앗을 뿌리는 중인데요. 땀 흘려 밭을 일군 보람이 있다며 즐거워합니다. 만? 갑작스레 찾아온 병으로 몸져 눕게 되죠. 꼬박 100일이 지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나는데요. 이미 기장은 다 말라 죽고 잡초만 무성했다는 멀쩡한 기장 한 포기가 있긴 했지만요. 이걸로 뭘 하나 싶어 망연자실. 그때 땅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울음소리가 땅속까지 들려서 보러 왔다는 건데요. 땅은 땀 흘리는 농민을 배신하지 않는다며 한 포기라도 잘 키워보라고 말하죠. 한 포기에 온갖 정성을 쏟는 덕보. 이거 끝없이 커져서 기장나무가 되는데요. 우미와 생시야, 비처럼 쏟아지는 기장나달들. 수국이 쌓일 정도여서 온 겨울을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보냅니다. 어느덧 다시 봄, 기장나무도 있겠다. 일을 왜 해? 금색 게을러진 덕보. 농사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신선 노름을 합니다. 가을이 되자 나무에선 또다시 기장이 비처럼 내리는데, 응? 기장이 아니라 모래였죠. 땅 할아버지 재등장. 아달 하나는 농사꾼의 땀방울.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동화나 북한 동화나 게으른 사람 싫어하는 건 똑같네요.
오늘은 사과동산에서 올해 첫 꿀따기 행사가 열리는 날 한껏 신이 난 꿀벌들. 꿀벌 여왕은 꿀따기 경쟁을 통해 사과풍년, 꿀풍년을 이뤄보자고 말합니다. 인생 첫 꿀따기에 참가하는 싱싱이와 윙윙이 앞으로 나가 금빛 털옷을 하사받습니다. 이야, 옷이 정말 컸구나. 기뻐하는 아이들에게 여왕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꿀을 딸 때는 이 털옷을 절대 벗어선 안 된다고. 그리고 각자의 나무가 배정되는데요. 싱싱이는 95열의 10번 나무, 윙윙이는 11번 나무를 맡게 됐죠. 아름다운 사과나무 통산, 사과꽃들이 꿀벌들을 환영합니다. 싱싱이는 꽃들에게 자기소개를 한 뒤 향긋한 꿀냄새를 맡으며 꿀을 따기 시작합니다. 통이 가득 차면 꿀창고로 날아가 저장하고 다시 돌아와 꿀을 따는 시스템. 그런데 꽃가루가 너무 날려서 거슬리네요. 털옷이 묵직해지자 꽃가루를 털어내는데요. 그래선 안 된다며 사과꽃이 한마디 합니다. 하지만 경쟁에 눈이 먼 싱싱이는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급기야 털옷을 벗어 던져버리기까지. 예, 싱싱아, 너 털옷을 벗고 꿀을 따니? 그래도 난 꿀을 빨리 따니까 좋은데 뭐. 나 소름 꿀벌도 다 있어. 화가 난 꽃들이 꿀을 주지 않으려 해보지만요. 싱싱이는 간지럼을 태워 강제로 꿀을 채취하는 인성을 자랑합니다. 싱싱이 같은 애를 만나서 다 망했다며 슬퍼하는 사과꽃들. 반대로 윙윙이는 조금 느리더라도 꽃가루를 듬뿍 날라줍니다. 감동한 꽃들은 고마워서 꿀을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했죠. 꿀 따는 속도가 훨씬 빨라져서 신난 싱싱이는 자신은 꿀창고를 거의 다 채웠다며 윙윙이에게 자랑질을 하는데요. 꿀도 중요하지만 사과꽃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윙윙이가 설득해보지만 예예. 꿀벌은 꿀만 따면 된다며 날아가 버리죠. 이제 사과꽃 궁전으로 갈 시간이 됐습니다. 이곳에선 꿀벌의 도움으로 꽃수정이 된 사과꽃들이 왕사과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꿀벌들은 저마다 자신의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가득 열린 왕사과들이 윙윙이를 반기는데요. 싱싱이를 찾는 왕사과는 아무도 없었죠. 나를 찾는 왕사가 내 없을까? 네, 싱싱이 나무엔 볼품없는 쭉정이 사과들 뿐. 쭉정이들은 왕사가 물에 끼지도 못하고 슬퍼했습니다. 얼굴 들 낯이 없는 싱싱이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요. 자신이 버린 금빛 털옷을 찾아 헤맸죠. 그때 꿀벌 여왕이 나타납니다.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다는 듯 금빛 털옷을 건네주는데요. 싱싱이는 협력의 중요성을 똑똑히 알았다며 반성했죠. 그날 이후 다시는 금빛 털옷을 벗지 않았다고. 여기도 사망 결말일 줄 알았는데 나름 해피엔딩이네요. 여기는 아픈 어머니와 어린 오누이가 사는 집. 아랫마을 달지 오빠는 종종 들러 이들을 보살펴줍니다. 이웃들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며 나무를 팔아 어머니 약을 지어오곤 하죠. 오늘도 저 언덕 너머에 약초가 있다며 길을 떠나려 하는 달지. 요새 늙어 빠진 봄 한 마리가 나다닌다는데 어쩌려고. 어머니는 깜짝 놀라 말립니다. 이젠 사람 말까지 따라하면서 나쁜 짓을 한다는 것. 끝까지는 맞다들면 적셔버리죠 뭐. 달지는 말릴 새도 없이 떠나버리는데요. 그래도 걱정됐던 오누이도 몰래 따라가죠. 하지만 바로 발각. 달째는 위험하니 집으로 가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가던 오누이, 길을 잃어 산속을 헤매는데 문제의 호랑이를 맞닥뜨립니다. 잡아먹히려던 찰나 벼락이 쳐서 호랑이가 나무에 깔리고 오누이는 혼비백산 도망쳤죠. 모든 일을 들은 어머니, 하늘이 도와서 산 거라며 하늘은 언제나 소원을 빌면 이루어준다고 얘기합니다. 오누이는 하늘에 대고 외칩니다. 어느덧 늦은 밤 약초를 구해온 달지 오빠. 오누이는 하늘에 소원을 빌었다고 앞으로 약초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어머니는 마음이 아파 병이 다 나은 척 했습니다. 그리고는 버섯을 따오겠다며 길을 나섰죠. 뒤늦게 소식을 들은 달지는 어머니를 뒤쫓아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이미 호랑이와 대치 중. 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보내달라고 해보지만 고용 무. 결국 발을 헛디뎌 절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입맛을 다시던 호랑이. 이래서 새끼들이 기다린다고 했지. 신나서 산을 내려갑니다. 오누이는 엄마가 돌아온 줄 알고 문을 열어주는데 웬 호랑이가. 옆에 도끼가 있었지만 공격할 엄두도 못 내고 나무 위로 도망칩니다. 이럴 때 하늘에서 밧줄을 내려보니 소리 살려줘. 그때 진짜로 밧줄이 내려오는데 하늘로 승천하는 오누이를 보고 호랑이도 똑같은 소원을 비는데요. 역시나 내려오는 밧줄. 썩었죠. 그대로 우물에 빠져 죽습니다. 하늘에 감사하는 오누이. 근데 저놈의 언덕 깔깔깔 웃는 달지 오빠가 보이는데요. 밧줄을 내려준 것도 호랑이를 잡은 것도 모두 달지 오빠였다는. 너희들은 도끼를 돌고도 봄놈을 적칠 생각을 못했지. 두려울수록 겁먹지 말고 무조건 맞서 싸워라. 하늘만 쳐다볼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뚫고 나가라 는 교훈. 북한 버전 햇님 달님은 교훈도 다르네요.
언제나 그렇듯 평화로운 인트로 소, 닭, 멍멍이, 말, 야옹이, 꿀꿀이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집에서 큰 잔치가 열릴 거란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아, 이 주인집에 잔치가 있어. 가장 신난 건 꿀꿀이. 리더격인 소는 주인이 걱정하지 않게 잔칫날까지 일을 잘 도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돼지는 말합니다. 우리가 준비할 건 잘 먹고 춤추는 것뿐이라고. 아, 그럼 우리 모두 일터로 나가자고. 그날 이후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물들, 농사일을 돕는 소와 짐수레를 끄는 말, 멍멍이는 족제비를 잡아 집을 지키고요, 야옹이는 곡간을 탐하려 하는 생쥐를 해치웁니다. 밝은 알을 낳고 이른 아침부터 일할 시간을 알려주죠. 꿀꿀이는 뭐 했냐고요? 퍼져서 먹기만 하면서 몸에 불망, 잔칫날만 기다렸죠. 심심한지 바쁜 동물들을 방해하기까지. 다들 일할 때 그네 나타며 신선 노름이나 했습니다. 어느덧 잔치 전날 밤 소는 토론할 문제가 있다며 모든 동물들을 집합시킵니다. 꿀잠 자던 꿀꿀이는 혹시 먹을 게 생겼나 하고 기대에 부푼 채 전용 밥통도 챙겨가는데요. 뭐? 그냥 회의 자리였죠. 실망한 꿀꿀이는 말합니다. 더 길게 말할 게 있나? 아, 먹고 노는 건 내가 맡아서. 아니야. 누가 잔치상에 오를지 투표하자는 것. 네, 놀고 먹는 짐승 하나를 단창감으로 올려놓겠다는 얘긴데요. 여유 있는 동물들의 눈빛. 반대로 꿀꿀이는 난리가 났죠.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바삐 일하던 동물들의 모습. 소는 꿀꿀이를 일은 안 하고 먹고 놀기만 하는 건달뱅이 짐승이라며 낙인찍습니다. 내가 반창감으로 땅을 치며 후회해보지만 이미 늦었죠. 얘들아, 누구든 일하기를 싫어하고 놀고 먹으며 건달을 부리면 족벌이 된단. 할 일 있어요? 바란 건 없지만요. 그렇다고 반찬이 되다니 소름.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오누이가 있습니다. 농사일을 위해 어렵게 송아지를 장만한 소년. 누나는 몹시 기뻐하며 송아지와 행복한 한때를 보내죠. 총을 곱게 싸서 넣어두려는 소년에게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명포수가 총을 아예 놓자는 건가? 네, 사실 소년은 소문난 명포수. 할아버지, 우리 마을 주변에 나쁜 짐승들은 다 잡았어요. 이제 소가 생겼으니 농사를 지어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하죠. 그때 들려온 비보, 송아지가 없어진 건데요. 할아버지는 검은산에 산다는 백년 묵은 호랑이 짓이 틀림없다고 하죠. 잡으러 가서 살아 돌아온 포수가 없다고. 앞으로도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와 사람을 해칠 게 뻔한 상황. 고민하던 소년 앞에 커다란 곰이 나타납니다. 동산에 신비한 힘을 내는 보물주머니가 있는데 그 호랑이가 훔쳐갔다며 돕겠다고 말하죠. 다음날 가족들과 인사하고 곰과 다시 만난 소년은 검은산으로 향합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호랑이가 사는 동굴 앞에서 곰이 미끼가 되어 끌어내고요, 소년이 저격하는 거죠. 굿샷. 무사히 호랑이를 해치우고 기뻐하는 소년과 곰. 정의 힘이 세게 세구나. 우리를 해치는 놈들을 다 잡았으니 인젠 총을 보려도 돼. 소년은 총을 던져버립니다. 감사의 의미로 보물주머니를 건네는 곰. 소원하는 물건은 무엇이든 나올 거라고. 소년은 온 마을의 쌀독을 채워달라고 소원을 빕니다. 정말 이루어졌네요. 한평생 행복을 누릴 수 있겠지? 그때 도적대가 마을을 쳐들어옵니다. 물건을 모두 약탈하고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하는데요. 소년은 그제야 총을 찾았지만 소용없었죠. 보물주머니는 총도 못 주나? 보물주머니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총이 필요 없다고 버렸으니 그것만은 주지 않았던 것. 내가 잘못했다. 우사히 손에 총이 오게 해주려. 소년의 진심이 닿은 걸까요? 어디선가 총이 날아오고 내 총이다! 몽땅 쏴죽인 소년은 외칩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죠. 총이 없다면 그 어떤 행복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다시는 이 손에서 총을 놓지 않겠어요. 잘 생각했다. 괴물이고 뭐고 총이 최고라는 교훈입니다. 여기는 한 초등학교의 교실입니다. 팔씨름을 관전 중인 아이들. 반에서 가장 힘이 센 영남이는 힘이 약한 친구를 쉽게 이겨버립니다. 잔뜩 우쭐거리며 약을 올리는데요. 누구든 덤벼보라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시시하니까 공이나 차러 나가자고 하는데 보건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옵니다. 오늘은 예방주사를 맞는 날. 영남이는 주사는 약한 애들이나 맞는 거라며 무시하는데요. 줄 서서 순서대로 주사를 맞는 아이들과 달리 멀리 숨어 있었습니다. 센 척했지만 사실은 주사가 무서웠거든요. 너희들이나 맞으라. 집으로 도망가버리고 대충 책가방만 던져놓고 공놀이를 했죠. 그때 친구가 도망간 영남이를 잡으러 왔습니다. 이미 주사를 맞았다며 우겨보지만요, 온갖 센 척은 다 하더니 겁쟁이처럼 주사나 무서워한다고 팩폭을 날리는 친구. 발끈한 영남이가 받아칩니다. 저 멀리 오는 선생님. 친구가 나간 사이 영남이는 얼른 장독대 뒤에 숨는데요. 선생님! 네? 없어요.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기다려보자요. 난감한 영남이는 가만히 친구와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엿듣습니다. 몸이 튼튼하다고 주사를 맞는 걸 게을리하면 나쁜 벌레가 몸에 기어들어가 귀중한 생명까지 잃을 거라는 내용. 그 순간 영남이 앞에 나타난 벌레들. 여기 예방주사를 안 맞은 놈이 있다며 영남이를 비웃는데요. 징그러운 벌레들은 순식간에 입속으로 잔뜩 들어갔죠. 영남이는 이내 콜록콜록 기침을 하다가 기어 쓰러집니다. 영남이를 구하러 등장한 친구들. 그 뒤엔 예방주사 군단이 든든히 서 있었는데요. 얘네가 지켜줘서 끄떡없는 친구들은 벌레를 물리치고 영남이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반응 없는 영남이. 예방주사기야! 너 어디 있니? 여기 있어! 친구의 외침에 주사기가 달려옵니다. 영남이 몸이 불덩이 같다며 도와달라 하지만 주사기는 말합니다. 자신은 병이 나기 전 예방하기 위한 주사일 뿐 이젠 죽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영남아! 그 순간 현실로 돌아온 영남이 장독대 뒤에서 순순히 나와 주사를 맞겠다고 하는 걸로 마무리. 예방주사 맞기 싫어하는 건 어느 나라나 같은 것 같네요. 아무리 상상이라도 바로 죽여버리다니 무섭네요. 달의 열매를 찾아 달의 꼴로 향하는 양과 곰 그리고 토끼 형제. 해리꼴은 그쪽이 아니야. 네, 심각한 길치입니다. 깡총이는 동생 뒤통수에 야! 냅다 돌멩이를 던집니다. 길 찾는 법쯤은 공부 시간에 다 배웠다는 거. 약이 오른 깡총이는 동생에게 앞질러 가자고 하고 형만 믿으라며 의기양양하지만요. 즐거움도 잠시. 길이 헷갈리는지 멘붕이 왔죠. 길을 확인하고 오겠다며 동생에게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한편 토끼 형제가 따라오지 않자 걱정된 친구들은 오늘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합니다. 수업 내용은 숲속에서 방향 찾기. 깡총이는 화면 속 달의 열매에 꽂혀서 딴 생각 중이었죠. 회상 끝.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다니던 동생은 발을 헛디뎌 계곡에 휩쓸려 내려가고 주사일생으로 나무에 기어오릅니다. 그때 평소 알고 지내던 부엉이 아저씨를 만나는데요. 딱한 사정에 낮엔 눈이 잘 안 보이는 걸 무릅쓰고 길을 나섭니다. 이라고 어디? 소리에 의지해 더듬더듬 깡총이를 찾아내고 남쪽으로 곧장 질러가라고 알려주죠. 하지만 또다시 길을 잃은 깡총이 우연히 만난 개미에게 쌍바위 꼴에 어딘지 물어보는데요. 개미는 마침 그곳으로 가는 길이었다며 데려다 주겠다고 합니다. 한참 길을 가는데 갑자기 사라진 개미. 개미야 어디 있니? 바위 구멍 속에서 여길 지나야 갈 수 있다고 외치죠. 어이 상실. 자기가 어떻게 여기로 가냐고 말하는데요. 반대편에서 만나기로 하고 돌고 돌아 만납니다. 이번엔 가느다란 식물줄기를 건너갑니다. 깡총아 얘 그래 빨리 가라와. 아니 내가 여길 어떻게 건너간단 말이야. 그럼 결국 암벽 등반까지 온갖 고생은 다 하는데요. 드디어 도착했다고 외치는 케미. 그런데 쌍바위가 어디? 이 개미 제대로 킹받게 하네요. 결국 밤이 되어버렸다는. 어두워지자 부엉이 아저씨는 동생을 들쳐오고 깡총이를 찾아다녔고요. 형제는 겨우 제외합니다. 수업시간에 딴 생각한 대가라며 타박하는 친구들. 깡총이는 똑똑히 알았다며 반성하죠. 45분 공부시간에 1분이라도 이르면 오늘처럼 큰일을 치게 되고 앞으로는 100날 1000날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말이야. 수업시간에 딴 생각하는 건 남북 공통인가 보네요. 살림 잘하는 아내 덕에 아무런 근심 없이 풍족하게 살던 선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봄 뜻밖의 사고로 아내를 잃었는데요. 혼자의 윤택한 살림을 유지할 수 없어 재산을 물려주고 자식들을 독립시키기로 하죠. 가문 전통대로 첫째에게 가장 많은 재산을, 둘째에겐 그것의 절반을, 셋째에겐 일곱마지게 반만 남겨주었습니다. 너무 적은 재산을 줘서 마음에 걸렸지만요. 일 없소이다. 막내는 일곱마지게 바치면 넉넉하다고 하죠. 저처럼 인기 따로 나가 살림을 어떻게 할꼬. 그렇게 도와들레가 떠나고 사람 좋은 첫째 내외와 오붓하게 살게 된 선비. 첫째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버님이 남은 여생을 편히 지낼 수 있게 온 동네가 보란 듯 손을 푹푹 크게 써야 한다고. 삼시세끼 풍족한 밥상에 행복했지만요. 막내 걱정에 근심이 많습니다. 때마침 동네 소식통 물장수가 방문하고 소환이 좋은 둘째네가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데요. 기쁨도 잠시. 강 건너에 사는 막내는 역시나 몹시 쪼들린다는 소식도 듣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선비는 곧장 막내를 찾아갔습니다. 막내는 마당에 흘린 콩 몇 알을 발견 못했다고 아내에게 잔소리를 시전 중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땅에 흘린 콩 몇 알에 저리 신경을 쓸까. 자세히 보니 누더기 옷을 입은 데다 머지꼴이 따로 없었죠. 이제라도 들어와 함께 살자고 제안해보지만 막내는 극구 사양합니다. 한편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돼지 잡는 소리. 온갖 행사 때마다 잔치를 열고 상딸이 부러지게 차려대는 첫째 덕에 동네가 난리였죠. 그러나 실상은 점점 줄어드는 살림살이. 살림이 전 같지 않아요. 눈에 띄게 부실해진 밥상
박상에 의아해하는데요. 박상이 왜 그 지경이 됐느냐? 할아버지 알이 없어요. 누굴 원망하고 누굴 탓하고. 그때 문을 열고 둘째가 나타납니다. 사기를 제대로 당해서 복상 망했다는 것. 너희들이 이꼴이 됐으니 막내는 거지가 돼서 쓰러져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다 함께 가봅니다만 이게 웬걸? 분명 초가집이었던 자리는 기와집으로 바뀌어 있었고요. 진수 좋아 보이는 막내 며느리도 등장. 형님들의 차림새가 그렇게 됐다. 주렁주렁 과일나무에 돼지, 닭, 오리, 염소 등 넘쳐나는 가축들. 어디서 굽덩이라도 얻었댔느냐? 너 재산은 아낄수록 불어난다고 했던 어머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쌀 한 톨도 아껴 먹었다는 거. 형들은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을 흥청망청 써댔던 지난날을 반성하고 막내처럼 부지런히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다같이 잘 살게 됐다는 이야기. 무조건 아껴 쓰라는 교훈입니다. 평화로운 인트로. 아기곰이 과일을 따먹으려 하고 있네요. 미끄러져서 풍덩. 허우적대며 휩쓸려가는 아기곰을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발견. 나무작대기로 건져주죠. 엄마도 아버지도 없어요. 배가 고프다며 흐느끼는 곰. 할아버지는 아기곰을 멍멍이와 단둘이 살고 있는 집으로 데려갑니다. 텃새도 부리지 않고 잘해주는 멍멍이. 세 가족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곰이 무럭무럭 자랐으니 곰과 멍멍이는 할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에 효심이 폭발 직전입니다. 마침 일을 나가던 할아버지, 밭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이때부터 깝치기 시작하는 곰. 쥐 한 마리 잡겠다고 온 밭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뒷수습은 멍멍이 목. 돌아온 할아버지는 큰일 했다며 멍멍이를 칭찬하죠. 다음 과제는 물독에 물 채우기. 곰은 작은 양동이에 물을 받아오는 멍멍이를 보고 호웃음 칩니다. 요것밖에 들지 못한단 말이야. 한 큐에 해결하자며 항아리를 통째로 들고 가죠. 100% 깨먹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성공. 자신감이 붙은 곰은 이번엔 추수를 돕겠다고 나섭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힘들어하는 절구질을 하자는 거야. 역시나 힘조절을 못해서 절구를 깨먹죠. 야, 넌 정말 우두라구나. 할아버지를 돕는 일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절구야, 또 깎으면 될 게 아니냐. 할아버지는 곰 때문에 밤새 잠도 못 자고 절구를 만듭니다. 그러고는 방에 들어가 바로 뻗고 말았죠. 눈치는 어디 있는지. 방에 따라 들어가는 곰. 멍멍이가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굳이 할아버지에게 부채질을 해주는데요. 그때 파리 한 마리가 등장. 파국이 시작되었으니 말리는 멍멍이. 할아버지 단잠을 깨우는 파리 새끼 잡는데 뭘 그래? 불길한 예감은 왜 틀리지 않을까요? 할아버지 눈 위에 앉은 파리. 곰은 냅다 후려갈기는데요. 그대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숨지게 한 곰. 죄책감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동화인데 할아버지가 맞아 죽다니 놀랍네요. 아름다운 꽃이 곱게 피어있는 꽃동산. 꿀벌들이 살고 있는 아담한 궁전이 있습니다. 이 꿀벌 왕국엔 큰 골칫거리가 있는데요. 꿀창고를 노리고 달려드는 말벌들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는. 오늘도 꿀벌 병정들은 막아내기 위해 맞서지만요. 핵도 없습니다. 또다시 꿀창고 하나를 탈탈 털렸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게요. 체급도 다른데다 짧아서 별 볼 일 없는 무기. 당대가 안 되죠. 얘네는 선봉장인 붕붕이 형제입니다. 동생 봉봉이는 달맞이산에 있다는 전설의 장수창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는 인데요. 형은 달맞이산으로 가기 위해선 눈바람과 불바람을 뚫고 가야 해서 아무도 가지 못한다고 만류하죠. 소문에 신비한 날개옷이 있다면 몰라도 여린 꿀벌의 몸으론 버틸 수 없다고. 봉봉이는 귀등으로 듣고 혼자 길을 떠납니다. 얼마 안 가 눈앞에 나타난 회오리 바람. 정신없이 내몰리다 기절하고 꽃잎 위에서 눈을 뜹니다. 뒤따라온 형이 구해줬던 것. 봉봉이 형제는 영벌에게 보고합니다. 장수창을 가지러 갔다가 그냥 돌아왔다는 게 사실이냐? 꿀벌의 날개가 너무 약하다는 대답에 여왕벌은 지금까지 그 날개로 못한 게 없다며 극대노를 합니다. 그러곤 생각에 잠긴 여왕벌. 너희들은 이 길로 다시 달맞이 산으로 떠나 장수창을 가져오너라. 신비한 날개옷을 주겠다고 하죠. 신비한 날개옷 특템.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던 형제는 달맞이 산을 향해 씽씽 날아갑니다. 역시나 나타난 회오리 바람. 날개옷을 믿고 뚫고 나가는데요. 날아오는 돌파편도 슝슝 피할 수 있었죠. 이번엔 불바다인데요. 날개옷은 과연 신기했습니다. 드디어 찾아낸 전설의 장수창. 붕붕이 형제는 장수창을 하나씩 가져가서 여왕벌에게 바칩니다. 장하다. 형제는 전부 이 신기한 날개옷 덕분이라고 말하지만요. 호웃음치는 여왕.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보통 옷이라고 하죠. 실패했던 건 본인이 약하다는 생각 때문이라는 거. 신나서 한술 더 뜨는 여왕벌. 모두 붕붕이 형제처럼 달맞이 산에 가서 장수창을 가져오너라. 그래도 결과는 해피엔딩입니다. 장수창 덕분에 말벌들은 더 이상 덤비지 못했고요. 꿀벌들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끝.
동물주민들이 오손도손 살고 있는 어느 마을, 여기엔 골칫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우가 자주 출몰한다는 것, 그래서일까요? 주민들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는 힘을 키워준다는 약샘을 마시는 거죠. 이를 알게 된 여우는 약수터에 돌을 빠뜨려 망가뜨립니다. 이걸 한시바삐 수리하는 게 중대한 건, 마을 친구들이 이 일을 맡기로 하죠. 끝나면 다 같이 사진 찍기로 하며 신나네요. 먼저 일을 시작한 복스리와 꼬스리,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꿈쩍도 안 하는 금바위, 망치로 깨보려 해도 소용이 없는데요. 힘이 센 멧돼지 가 필요했지만 얘는 도와주긴커녕 꼬스리 동생을 괴롭히기까지 하죠. 넌 일은 안 나고 왜 남의 동생을 울려? 멧돼지는 다시는 힘이 세서 약샘 따위는 필요 없는데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촬영을 위해 거울 앞에서 꽃단장을 하는데요. 화가 난 꼬스리는 너 같은 건 너무 못생겨서 같이 사진 찍기도 싫다며 소리를 질렀죠. 삐죽 삐죽 까이빨도 삐죽 입도 삐죽 정말 생긴 것처럼 밉다니까. 인신공격에 충격받은 멧돼지, 지나가는 약사 할아버지에게 얼굴이 고아지는 약이 없는지 묻습니다. 의외로 약이 있다는 할아버지, 다만 동산을 위해 일을 하고 먹어야 효능이 생긴다는 것. 신난 멧돼지는 약수터로 달려가 열일을 했습니다. 문제의 바위도 힘이 센 멧돼지에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그렇게 멋지게 완성된 약수터, 뿌듯한 멧돼지는 고아지는 약을 받으러 잠시 자리를 뜹니다. 하필 그때 등장한 여우, 동물 친구들을 처참하게 짓밟습니다. 멧돼지를 목청껏 부르는 친구들, 멧돼지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곧장 달려갔죠. 그리고 바로 두 뿔을 치켜 세우고 달려듭니다. 여우를 들이받고 공중제비를 돌린 뒤 마지막엔 바위에 머리를 냅다 꽂아버렸다는. 신남도 잠시, 약사 할아버지를 발견한 후 약을 달라고 조르는데요. 돌아오는 대답은 고아지는 약이란 마을을 위해 흘리는 땀이라고. 응? 할아버지는 한술 더 뜹니다. 너희들 지금 멧돼지가 공이야 비운이야? 그거 버려! 모두가 늘 곱다고 하지 않니? 결국 집단 가스라이팅에 넘어간 멧돼지가 행복하게 단체 사진을 찍는다는 이야기. 오늘도 단체를 위해서 일하라는 교훈입니다. 어느 산속에 굶주린 여우가 있었습니다. 맹수라도 마셔보지만 배고픔은 가시지 않았죠. 그때 들려오는 목소리, 곰이 월척을 낚은 것. 여우는 슬금슬금 다가가 곁눈질로 지켜보는데요. 물고기를 많이도 잡았다는. 보아하니 낚시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호시탐탐 물고기를 노리다가 곰이 자리를 비운 사이 물고기를 훔쳐먹으려 합니다. 마 생각보다 빨리 돌아온 곰, 순발력을 발휘해 급조한 낚싯대에 물고기를 칭칭 묶고요. 직접 낚은 척하며 처묵처묵합니다. 곰이 쉽게 속아줄 리 없죠. 여우의 낚싯대를 빼앗아보니 바로 속임수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우는 재빨리 줄행랑을 치는데요. 이 강큰 여우, 곰을 따돌리고 또다시 돌아와서 물고기 먹방을 시전. 결국 헐크 빙의한 곰에게 흠씬 두들겨 맞는다는. 침을 툭 뱉고 떠나는 곰을 노려보며 너네 집 창고까지 몽땅 털어먹겠다며 이를 갑니다. 그날부터 곰이 살고 있는 집과 지나다니는 루트를 염탐. 낭떠러지에 걸쳐진 나무다리를 건너가는 걸 보게 되죠. 바로 계략을 꾸몄으니 가벼운 자신만 지나갈 수 있도록 썩은 나무로 바꿔놓겠다는 것. 몸놈은 무거우니까 푹다. 다음날 낚시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곰, 그 사이 집에 침입해서 꿀단지와 물고기를 실컷 먹어치우고요. 그걸로 모자라서 식량을 전부 털어갑니다. 집에 돌아온 곰은 난장판이 된 집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요. 이 여우, 먼발치에서 제대로 약올리죠. 주격 시작. 여우는 아닌 척하며 나무다리로 유인을 하고요. 식량 보따리를 둘러매고 유유히 건너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거운 보따리 때문에 다리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죠. 보따리를 포기하면 살 수 있지만요, 그럴 순 없었으니 발버둥 치다가 그대로 입수. 결국 물속에서 허우적대다 죽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던 곰, 대충 내막을 알게 되고 요란 놈, 결국은 탐욕에 미쳤었다 실컷 웃는 걸로 마무리.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폭풍을 치는 바다, 바다 주민들은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며 깊은 바닷속 풍경도 혼돈의 카오스이죠. 어느덧 해일이 먹고 집터로 가보지만 전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현실. 단계는 집이야 다시 지으면 된다며 모두를 격려했습니다만 일하는 걸 싫어하는 소라게만 불만이 가득했다는. 먼 바다에서 넘어와 정신을 잃었던 말미잘도 깨어납니다. 물살에 휩쓸려 잡아먹을 것도 없는 장소까지 와버린 건데요. 다리가 없어 걷지도 못하는데 꼼짝없이 굶어죽 생겼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물고기가 많은 상어바위에 가야 하는 상황. 그때 집을 짓기 위해 열심히 짐을 나르는 바다 주민들을 발견합니다. 뺀질대지만 힘이 세 보이는 소라게를 잘 구슬러보기로 하죠. 다음날 소라게는 일하는 중에 들어 누워버리는데요. 호시탐탐 기회만 보던 말미잘이 다가와 말을 겁니다. 자신의 마을엔 멋진 집도 있고 먹을 것도 많다며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함께 가자고 하죠. 업어주기만 하면 그곳에서 기깔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 말에 바로 넘어간 소라게는 바로 말미잘을 업으러 갔습니다.
합니다. 그렇게 소라게 등에 올라탄 말미잘 길을 떠나려 하는데 급히 번개가 뛰어와 가로막습니다. 헤일이 지나간 바다에 그런 곳이 있을 리 없다며 뜯어말리는데요. 소라게는 되려 신경끄라며 성을 냅니다. 그렇게 친구들은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몇날 며칠을 말미잘을 업고 꾸역꾸역 걸어가던 소라게, 드디어 저 멀리 상어바위가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집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의아해하며 묻는 소라게에게 말미잘이 말합니다. 집? 자기는 원래 집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다니며 산다고 말하죠. 이곳에서 평생 엎여 살 생각으로 소라게를 데려온 거라고 비웃으면서 말이죠. 놀란 소라게는 말미잘을 떼어내보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주는 찌꺼기나 먹으면서 살아. 대박, 이 꼴이 대단해. 평생 말미잘의 노예가 될 신세. 후회해봐도 이미 늦었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때 친구들이 구세주처럼 등장합니다. 말미잘과 혈투를 벌이는데요. 강개는 말미잘의 발을 하나하나 똑똑 잘라버렸고요. 결국 목을 졸라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친구들과 제외한 소라게는 크게 반성했습니다. 그날 이후 다시는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고 하네요. 이 나무를 아시나요? 쥐달의 나무입니다. 잎사귀가 반쯤은 하얀 게 특징으로 북한에서는 좀달의 나무라고 불리죠. 여기엔 사연이 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 한 집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땅집에 시집오지 말라고 내 소문 낼 테다. 짐을 싸들고 나가는 며느리.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웃는데요. 이건 모두 계획된 일이었기 때문이죠. 사건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약하기로 소문난 백지주집. 이 집엔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이 바보라는 것. 날 닮았다 누구야? 날 닮았겠나? 서로 자기 안 닮았다며 싸우는 게 일상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집에 방문하는데요. 이건 어쩐다. 시주할 게 없어서. 시주를 할 게 없다고 잡아떼는 백지주. 까쟁이 같은 놈. 스님은 이것들을 골려줘야겠다고 마음먹 습니다. 스님 왈 아들이 장차 장원급제에서 정승이 될 거라고 하죠. 신나서 춤추는 부부. 하지만 여기에 한마디 덧붙였으니 단 몇 달을 못 살고 급살 팔자라고. 그대로 믿기에 걸려듭니다. 돈을 왕창 받은 스님이 알려준 유일한 방책. 올해 안에 장가를 세 번 보내는 것. 네, 그래서 첫 번째 며느리를 쫓아낸 거죠. 이제 둘째 며느리를 드릴 시간. 마을의 만만한 고아 범순이가 타겟이 됩니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빚을 담보삼아 끌고 왔는데요. 말이 며느리지 정이나 갔지 뭐. 마을 사람들은 마음씨고 온 범순이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시집 오자마자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했죠. 그런데도 잘 버티네. 이번엔 밥도 굶깁니다. 눌러붙은 누룽지라도 먹어보려 하면 바로 구타 시전. 굶주리다 못한 범순이는 좀달의 나무 밑에서 눈물을 흘리죠. 어디선가 나는 향기로운 냄새. 들여다보니 담스러운 달의 열매가. 맛을 보니 신기한 힘이 샘솟았죠. 범순이는 나무가 시드는 겨울까지 달의 열매를 먹으며 버팁니다. 그러던 동지 전날 밤새 팥죽을 쓰다 깜빡 잠이 든 범순이. 그 사이 시어머니는 팥죽에 넣을 새알을 빼돌립니다. 부부는 누명을 씌우고 마구 때리는데요. 모르겠다고 하는 며느리에게 다신 혓바닥을 못 놀리게 해주겠다며 펄펄 끓는 죽을 입에 들이부었죠. 범순이는 입을 틀어막은 채 엄동설안에 도망을 갔는데요. 다음날 눈 속에 쓰러진 채 발견됩니다. 심하게 데어서 혀가 하얘진 범순이는 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마을엔 좀달의 열매를 먹으면 오래 산다는 소문이 돌았으니 신나서 득템한 백지주네. 이게 웬걸? 먹자마자 혀가 썩어서 즉사 엔딩. 그날 이후로 좀달의 잎이 범순이의 혀처럼 하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지주도 백지주인데요. 제일 나쁜 건 스님인 것 같네요.